20cm. 자, 일단 친구 키가 몇? 저 15cm. 저 185. 185 얼마 정도 될까요? 175. 183. 출발. 저 169. 185.6. 185.6. 가장 이상적인 키 차이도 한 15, 16cm 정도다. 네. 185.6은 있었어요. 아, 이상형을 또 만나셨구나. 아, 근데 저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봤을 때 분위기랑 성격. 100점 만점에 저는 첫인상 100점 만점 몇 점인가요? 하나, 둘, 셋.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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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아, 죄송해요. 아, 근데 다시 정정할게요. 40점이요. 저 죄송한데요. 20점 정정하면 한 70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자, 20점을 정정했는데 40점이 나오네요. 아, 아니요, 늦었어요. 예, 저, 예. 우리가 그 가장 나랑 잘 맞는 남자 키 비율. 나랑 키 몇 센치 차이 요거 얘기 한번 하고 있거든요. 20cm! 자, 일단 친구 키가 몇? 저 15cm, 저 163이요. 우리 친구는요? 저 164요. 그러면 자, 우리 친구는 가장 잘 맞는 키가 20cm? 네. 우리 친구는요? 저는 175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1cm 정도 차이 좋습니다. 167이요. 185. 185? 남자친구 키가 185? 아니요. 180. 아하! 그러니까 본인은 185 정도면 더 좋은데 남자친구는 182다. 라는 말씀이시죠? 185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나요? 아, 네. 제가 구두를 높은 걸 신으면 많이 차이가 안 나가지고. 아, 그래도 좀 구두를 신었을 때 조금 더 차이가 나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아, 네. 거죠. 그렇다면 나의 좀 미니멈 키 차이 얼마 정도 될까요? 175. 175 밑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은 키가 중요해가지고. 아, 163, 175 정도요? 저 167. 옆에 분은요? 160이요. 아, 160.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반올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0 후반? 170 후반 정도. 그러면 그래도 좀 10cm는 좀 넘게 차이가 나야 된다. 나야 되는 건 아닌데 나면 좋다. 너무 오래됐는데 연애를 안 해가지고 거의. 아, 21살인데 오래됐다라고 하시면 혹시 유치원 때 만난 그 남자 말씀? 저보다 작은 사람? 173 이상? 아, 약간 본인이 지금 머리 쪽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약간 내 키가 이 정도니까 한 15cm 정도 치면 그렇죠. 저 158이요. 183? 183. 나랑은 그래도 한 그럼 25cm 차이 정도 나는 건가요? 네. 가장 좀 키가 컸던 남자 몇 cm였나요? 19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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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172요. 164요. 한 15cm 이상? 그럼 본인 키가 172니까 한 187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클수록 좋긴 한데. 아, 그래도 170은 너무 좋을 것 같아. 클수록 좋으면 혹시 체육만 어떤가요? 네? 체육만. 클수록 좋다면서요, 혹시. 체육만 뭐 한기범 뭐 하승진, 예. 실례지만 키가? 아, 저 159요. 165요. 자, 가장 남자의 선호하는 키 몇인가요? 180. 한 20cm 좀 넘게 차이 나는 거네, 맞죠? 아, 네. 근데 177만 넘으면. 저도 180. 158이요. 옆에 분은요? 153이요. 170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해. 본인이 158 정도면 그래도 한 12cm 이상은 무조건 좀 차이가 나야 된다 말씀을. 한 175 이상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175 이상. 마지막으로 봤던 남자가 166이었어. 솔직히 좀 작다는 느낌이 많이 눈높이가 너무 딱 정면에서 맞아가지고 약간은 올려보고 싶은데.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우리 또 산뜻한 우리 친구들과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패션이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나의 오늘 패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의 패션은 땡땡땡이다. 저는 호랑이! 호랑이! 시크 도도한 예쁜 언니요. 저는 호랑이! 귀엽고 깜찍한 호랑이! 저는 섹시! 저는 귀여운 호랑이! 귀여운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잘생기고 손 크고 키 크고 다정한 남자요. 저는요 공부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요, 키도 커야 되고요, 성격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없으면 돼요. 우리 친구는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 예, 자세는 쉽진 않을 거예요. 예, 네. 명단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제 느낌에는 100% 모델이라고 제가 한번
추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션 한번 보시면, 야 아니요. 오늘 본인의 좀 패션 컨셉을 좀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 차분하게. 아, 차분하게 좋습니다. 망상가요 실례지만 예. 아니요. 차분하죠 망상. 저 학생인데요. 음악해요 미디 전공. 아 작곡 하시는 신사동 뭐 살킹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역삼동 호랑입니다 좋습니다. 성인 되니까 이런 거 딱 좋아요? 없어요. 성인 되니까 때가 제일 좋죠. 아 진짜로 왜냐면 성인이 돼서라도 뭐 학생 때 성인 하던 걸 다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시고 좋습니다. 오늘 강남이 어떤 일 오셨나요? 저 술 마시러. 술 마시러? 지금 아직 시간이 한 3시도 안 됐거든요. 나의 패션 컨셉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새내기? 아 대학생 새내기? 네. 대학생 새내기가 흰색 부츠 잘 신지 않거든요. 야 여러분들 대학생 새내기 강남 치치. 치치 치킨 파는? 아니요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홈포 느낌인데. 예. 아 그러니까 본인 말씀은 약간 헌팅 포차 느낌인데 안주도 싸니까 우리는 싸게 들어가서 남자들 헌팅 많이 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컬러풀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뭔가 패션과 좀 관련된 그런 직업을 하신다던가. 그 뷰티 관련돼서 배우고 있어요. 옆에 분도 혹시? 저는 세무에게. 세무 얘기할 때도 옷을 또 잘 입고 가야지 또 계산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거나 맞네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지금 이제 코인 노래방 가려고. 그리고 신발도 사려고. 어쩐지 자꾸 오늘 패션이 되게 핑클 같습니다. 되게. 오늘 패션이 지금 노래방 가서 그렇죠. 약속해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나왔나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핑클 얘기니까 두 분이 언제쯤 사람이 약간. 유치원. 친구였어요. 아 그럼 지금 유치원생인가요 실례지만? 아니요. 아 그건 아니시고 상품으로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저희 3만원 상당의 예 머리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바둑과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뭔가 흑백 논리를 타파하겠다. 인종차별을 없애겠다. 시상식 준비하는 뭔가 배우 같은 느낌이고 옆에서 코디하는 코디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여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여성스러운 포즈 하나 둘 셋. 이거 괜찮네요. 이게 그래도 본인이 하니까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요거 제가 하면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편안하게 그냥 심플한 편안하고 심플한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댄스 쭈쭈쭈쭈쭈쭈쭈쭈. 근데 장기풍 채널에 한번 출연했었고 같이 이렇게 그때 제가 몰카를 한번 속였었던 친구인데 오늘 본인의 패션 컨셉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달마시안. 달마시안 좋습니다. 달마시안. 자 소소하게 머리끈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려. 내가 인터뷰 많이 해봤잖아. 남자 진짜 진짜 약간 너 잘하네. 약간 남자 라이터 같은 느낌이야. 자주 잃어버려. 맞잖아요 그렇지. 딱 처음 봤을 때 혹시 결혼식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복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둘 중에 한 분은 지금 부케를 받았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한 분은 부케를 받으시고 분명 식사하실 때 초밥 드셨어 지금. 우선 저희가 지금 밥을 방금 먹어가지고 이제 네. 카페에 가서 네.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할 네. 계획입니다. 굉장히 여기는 진짜 프레젠테이션 하시듯이 말이 굉장히 청산유수로 마치 이거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전날 밤부터 이렇게 워드 작성하셔가지고 준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드는 느낌으로 댄스로 끝납니다. 댄스 신나게 댄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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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